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은 아직 별도의 뭐 팀을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캠프 외곽에서 아주 느슨한 형태로 법률 뭐 자문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주로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억압을 받았거나 또는 이 그 탄압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또는 인사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나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윤석열의 법률 지원 캠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칼날에 당했던 또 다른 윤석열들이 지금 모여서 법률팀을 구성하고 또 윤석열의 법률 자문 또는 법률 대응을 나서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캠프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지만 법률팀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법조인들이 활동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윤 청장의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적극 해명하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형사 고소 고발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서초동팀의 주축은 전직 검사들입니다. 대부분 윤석열과 친한 연수원 동기나 후배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사표를 낸 강남일 전 대전고검당도 윤석열을 돕기 시작하는 등 최근에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강남일만 하더라도 이 고검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추미애가 이 고검장, 주미가 아니고 바꾼 게 있죠. 보검장에 대해서 이 한 단계 낮은 인사를 통해서 한 단계 낮은 급수로 보내거나 아니면 연수원으로 보내겠다라고 예고를 해놨던 것입니다. 뭐 인사개혁 차원에서 이제 공정하게 자리를 그냥 위에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자 강남일 고검장이 사표를 내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기존 법률팀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청구했을 때 그때 특별 변호인으로 나섰던 이완구, 손경식 변호사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윤 총장이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는데 징계 때문에 그렇게 그 관련되어 있는 법률 지원을 받을 때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주축이 됐는데, 이 이완규 변호사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로 얼굴을 알렸고 이후에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경숙 변호사는 이 대구지검 진주지청검사를 거쳐서 98년도에 변호사로 전업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윤석열의 장모 최 씨의 변호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변호사도 이 법률팀에 합류를 했는데, 주진우 검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했고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시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서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기소한 인물입니다. 김원경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진우 변호사는 또 지난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 변호인을 맡아서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 이 밖에도 200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은 서정배 변호사도 최근 이 장모 최 씨, 윤석열의 장모 최 씨 관련 사건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법률팀 일원이 되었고, 올해 검찰을 떠난 이원목 변호사도 윤석열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자, 이 이원목 검사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공판에 참여했고 검찰 안에서도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주 특수부 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캠프에는 직접 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간접적으로 법률 자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강남일 전 고검장이 그 중에 한 명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뒤 첫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보좌한 이 강남일 전 고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한 최종 불기소 결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후에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법무위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뒤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검사장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수위원으로 보낸 사람도 많고 또 한 계급 강등하겠다고 해서 박범계가 과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또는 이 한명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무죄다라고 이 고검장들이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일종의 보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 사람들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속속 윤석열 법률 캠프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한 겁니다. 자, 이 캠프 안에서 지금 강남일 그 변호사는 캠프 안팎에서 정치권 인사들과도 관계가 두루 원만해서 앞으로도 캠프 내 법률 지원 총괄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8월 달에 이 라임 자산 운용 투자 사기 사건을 지휘하다가 돌연 사표를 냈던 송삼현 전 서울 남부지검장도 지금 윤석열 물밑에서, 윤석열을 물밑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송삼현 지검장은 추미애 두 번째 검찰 고위 임사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추미애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과 가까운 고위 간부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래서 나갔을 것이다 하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 보복성 인사, 유배 인사, 좌천 인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업무에 한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다수가 지금 윤석열 캠프로 오고 있다. 지금 캠프가 공식 기구가 되고 법률팀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 대부분 윤석열과 같이 뜻을 같이 하다가 불이익을 받았거나 옷을 벗었던 사람들이 주로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법률팀은 최근에 캠프에서 법률 지원 실무를 담당할 젊은 변호사도 충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외곽 조직인 법률팀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 결정과 함께 재편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캠프에 실제 합류할지는 유동적이라는 것이 캠프 안팎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대선 주자인 윤석열이가 자리 잡는 모양에 따라서 거기 법률 캠프, 뭐 언론 또는 정책 또는 외교 안보 뭐 이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될 것 아닌가? 지금은 얼개설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 자문단 형식으로 있지만 직접 구체적으로 이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기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난 뒤가 될 것 같아. 어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추미애 또는 이 박범계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나왔는데 결국은 법률지원팀에 나서고 있는 변호사들도 상당 부분 추미애에게 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들도 함께 뭉쳐서 이제 절치부심 윤석열을 도우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악 또는 그 검찰 개혁이 얼마나 허구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또 증명해 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